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양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양군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2회 기양 아라운 워터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기양구의 대표 명소인 기양 아라운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워터 축제에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5만 8천여 명의 많은 구민과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여름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군은 지난해 2일간 진행한 행사 기간을 올해 3일로 늘리고 더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기양 아라운 워터 축제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도권의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왔는데요. 올해 워터 축제는 가족 수영장을 추가하는 등 총 6개 물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을 더하고 기양 아라운 청년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26일 진행된 개막식은 퀸즈 마칭 밴드 퍼레이드와 SSG 랜더스 치어리더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벨리 댄스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져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방 이벤트와 버블 마술 공연, 지역 예술인 공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문화체험 부스 등 물놀이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윤한기양구 청장은 기양 아라운 워터 축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가 됐다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기양 아라운 잔디 문화 광장과 청보리 밭을 조성하는 등 기양 아라운을 중심으로 꿈을 향해 비상하는 기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양군은 지난 25일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경과 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은 기양구 최초 공원형 물놀이장으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주정거장 콘셉트로 조성되었는데요. 면적 727제곱미터의 물놀이장에서는 물놀이 시설과 조격장, 그늘막, 탈의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구민들이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군은 물놀이장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물놀이장 구수는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해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문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양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